그 미션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저희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HR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과거에는 인사 쪽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가 주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점차 이제 트렌드가 요즘에 지식 경영이 화두가 되고 지적 자본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지적 자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인적 자본의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업 전략과 연계한 HR 전략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HR 담당자가 봤을 때. 그렇다면 HR 담당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경영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충원하는 것에서 HR의 역할이 그쳤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영층에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인력 충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성원 역량 강화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자본이 저희 이제 요즘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인적 자본의 경쟁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사업 전략에 연계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해야 하되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 지향형 HR 시스템을 구축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또 과거에는 이렇게 인사팀이라고 하면 굉장히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때 과거에 그러니까 뭐랄까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인사를 생각을 하시고 HR 쪽을 지원을 하시면 좀 오산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문턱을 많이 낮추고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현업 중심에, 그러니까 현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HR 정책을 뭐 설립하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다섯 가지를 저희의 전략 방향으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런 그것에 따라서 저희의 이제 역할을 과거와 달리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보시다시피 이제 글자가 과거에는 큰 가장 위에 있는 큰 글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바로 스트레티직 파트너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입사를 했을 때그 라이프 사이클 위주로 HR에 어떤 업무가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채용 업무, 그러니까 제가 채용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은 입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사를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저원 안에 있는 업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사를 했더니 입사할 때까지는 입사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런 교육도 받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도 받아야겠고 그리고 보상을 할때 공정하게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 그리고 목표 관리 등도 이루어져야겠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수 인재 군으로 들어가서 또 회사에 좀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겠고 더불어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관련된 이슈들도 당연히 회사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으면서 근무를 하는 동안은 그원 안에 있는 이런 관련된 일들로 뭐 인사팀이건 뭐 아니면 직원이건 서로 마주 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될 때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할 곳이 인사 부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HR의 전략적인 부분과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 라이프 사이클에 넣기가 애매해서 따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강조드린 HR 전략 파트가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연구소 조직을 확대할 것이다. 당연히 조직 구조를 변경을 해야겠죠, 저희가. 그리고 조직 개발 업무도 해야 될 거고요.
복리후생 지원도 있어야겠고 해외 주재원이나 뭐 이런 기타 여한 서비스 업무들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HR에서는 크게 아까 저는 HR M쪽 업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제 파트가 크게는 두 개, 많게는 뭐 서너 개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HR 쪽에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중에서도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채용이나 평가, 보상, 그리고 뭐 우수인재 관리, 퇴직 이런 부분들은 그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쪽 일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제도, 교육훈련제도 운영이나 뭐 기획 관련된 업무는 Human Resource Development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의 경우에는 뭐 인사 쪽 같은 경우에 보통 전공 제한은 크게 하지 않는 편인데 HRD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이나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은 편이고요. HRM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학이나 행정학 그리고 법학 등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노조가 있는 회사는 대부분 이제 노사 관련된 팀이 하나 따로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뭐 조직 문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조직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조직 문화를 바꿔서 조직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조직 문화와 관련된 팀들도 아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씩은 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R 업무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최소한 최근에 예를 들어 면접위원이 여러분들께 HR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일, 무슨 파트가 있는지 아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수준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